엄청 밝네. 언제 들어오지? 야, 들어온다. 네, 지금 라이브예요. 조명이 너무 밝은가? 본격 흑발 자랑 라이브예요. 네, 여기는 지금 호텔입니다. 방금 콘서트를 마치고 좀 혼자 있는 게 좀 따분하고 외로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예. 뭐하지?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이브 킨 거거든요. 그냥. 일단 제가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살짝 코맹맹이 소리 나죠? 지금 코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물 좀 끓여올게요. 잠시만요.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체리 머리에서 체리머니 한동안 하다가 또 다시 흑발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원래는 이제 흑발밖에 안 좋아했었는데 뭔가 그 분홍색깔 머리를 좋아해 주시니까 뭔가 다른 머리 색깔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. 보통 이제 저녁을 늦게 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녁을 먹고 자면은 이게 속이 많이 쓰리니까 그냥 저녁은 안 먹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요. 저 씻고 지금 샤워 다 했어요. 지금 씻은 상태입니다. 아주 상쾌해요. 씻고 향수도 뿌렸어요. 향수도 뿌리고 상쾌하게 라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하기 전에 향수도 좀 뿌리고 귤밭 숲속의 귤밭 향이 비유하는 거예요. 비유 진짜 비슷해요. 막 숲속에 귤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냄새. 시작할 때 그냥 흑발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시 흑발로 염색하게 됐어요. 잘했죠? 네. 먹고 싶다. 비빔면 먹고 싶다. 그 비빔면에 골뱅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. 저 비빔면 되게 잘 끓여요.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끓여드릴게요. 콘서트 굉장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